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8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절에는 뭐하러 다니는 거요? 두 번째인데요. 자, 이처럼 자기 정신이 소중한 줄 알고 제대로 사는 법을 알고 살면 살 때도 제대로 살고 죽을 때도 바르게 죽는 거요. 불법은 살 때 멋지게 살다가 갈 때 아들, 딸 척 불러놓고 손 턱턱 흔들고 말이야. 싱긋이 웃고 가는 생사자제법이야. 부처님께서는 회향을 잘 하셨기 때문에 3000년을 존경받는다는 걸 잘 알고 그렇게 절을 해야 하는 기요. 이 세상 인류 가운데 부처님처럼 죽을 때 내 간다 하고 웃고 가신 분이 얼마나 돼요? 생사 자제법을 제대로 이루고 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을 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도 절 받을 자격이 없지. 그럼 우리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걸 배우러 가는 게요. 그래서 절에 오면 이 어른한테 그걸 물어서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가르쳐주는데도 절을 꾸벅꾸벅 해대는 거 보면 참 싱거운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절에 왔으면 반드시 물어보는 기요. 그런데 묻지는 않고 맨날 빌고만 있으니 그런 건 다 소용없어. 부처님은 모르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분이요. 그걸 물어봐야 하는 기요. 상주설법이지.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앉아 계신 겨. 그 양반이 밥만 똑똑 따먹는 그런 양반이 아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밤낮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니 그냥 심심한 거요. 가르쳐 달려고 사정하다 안 되면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하다 안 되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 없이 일러주고 소리 없이 들려주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요. 그래서 상주설법이라는 게요. 그런데 그걸 배우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가 헛걸음이라. 달마대사가 9년을 면벽을 한 것은 9년을 수도한 게 아니요. 이미 인도에서 인정받은 달마가 왜 앉아 있었느냐? 그건 사람을 기다린 거지. 당시 천하의 멋쟁이 중국의 한량들이 다 와서 2년, 3년 만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해가대사마는 9년 동안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9년 만에 한마디 턱 일러주는 것이 이런 자 돈망생사여. 생사 밖에 도리를 잘 알라는 거지. 이 한마디 일러준 걸 가지고 동토불교를 살린 거여. 불교는 이처럼 잘 안 일러주는데 매력이 있는 거지. 부처님이 절에 앉아서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맨날 절만 꾸벅꾸벅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24시간 가운데 다만 5분만이라도 내 정신을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5분도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면 부처님 앞에 합장할 자격도 없어. 흐리멍텅한 게 부처님이 아니여.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밝고 가장 현명한 것이 바로 부처님법이라. 절이 뭐하는 곳인지 자기가 뭐하러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간다는 건 불교인이 아니여. 예전에 내가 초계사 주지할 때 외국에서 신부나 수녀들이 오면 초계사 구경시키러 우리나라 신부들이 데려오거든. 그런데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려고 해야. 그럼 아, 이 집 문턱에 발 들여놨으면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찬단 대접을 하지. 그리고는 종교인간의 장벽을 트자 하고 제안을 하면서 종교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어. 그랬더니 신부, 목사, 수녀 50여 명이 조계사 법당으로 그 이유를 물으러 왔어. 그래서 내가 19살에 중이 됐는데
내 부모보다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중이 됐다라고 했더니 부처 자랑하는 줄 알더라고. 그런데 45년이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며 믿고 살아온 45년을 오늘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저 부처한테 몽땅 속았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금 안정하고 있다가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굳이 먹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엔 거기가 어디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나처럼 속는 놈이 되는 거요.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던데 아, 종교인이라면 종자가 뭔지 교자가 뭔지 잘 알고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바보 온달이여. 원효대사의 그 좋은 활구법은 어디다 죄 팔아먹고 제대 보살 마살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는 중국만 말할 게 아니라 모르면 스님들께 묻든 공부를 하든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겨. 물에 물탄 것처럼 시부득 살지들 말고 하나라도 똑똑히 묻고 배워서 터득하기를 바라고 좀 알고 사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하는 겨. 바른 불법. 바르게 알기를 기원 드리면서 행복으로 가는 도행 제 87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